근데 이거는 약간 한국에서도 많이 씻는 스타일인 느낌. 것 같긴 해. 이게 북한 노래라고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옛날 한국 노래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쁘지 않아요, 리듬이. 북한 노래 영상 파트 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에서 온 박태린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미국에서 온 이재선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북한에서 온 정현입니다. 이소라 향수에 젖고 싶을 때? 약간 옛날 노래 듣고 싶을 때 많이 듣고 저는 그 인연이라는 노래를 좋아해요. 저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요. 사랑이 녹슬지 않도록. 맞아요. 어떻게 알죠? 그 노래를. 저는 안 그래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어떤 다른 북한 친구가 저한테 그 노래를 소개해 줬거든요.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직까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. 아, 신기하다. 네. 이 노래를 싫어하시는 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. 북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가사서. 다시 보니까 뭔가 새롭다.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. 네, 저도 이거 북한에서 들어봤어요. 유명하긴 해요. 근데 이 노래는 확실히 그 옛날 노래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네, 느낌이. 맞아요. 달라요. 이게 북한 노래라고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그냥 옛날 한국 노래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쁘지 않아요, 리듬이. 이거는 약간 한국에서도 많이 씻는 스타일인 느낌. 것 같긴 느낌 네, 있다? 네. 요즘 레트로가 대세잖아요. 맞아요. 약간, 좀 다가왔다고 했는데 네, 약간... 근데 가사가 무슨 내 이름 묻지 마시오 이렇게 돼 있길래 근데 이 부분에 힘 받아요. 그죠? 제가 모르는 사람이 자꾸 찍으면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진 빨 잘 못 봤거든요. 실물이 더 나은 편. 그렇죠, 그렇죠. 이게 약간 사랑 노래 아니에요? 이게 네, 약간 사랑... 아니에요. 애국심이 좀 나왔어요. 여기 이 부분. 날 안아 키워준 우리 당해. 충성을 다 바쳐. 진짜 있네요. 이런 것도 있잖아요. 이분 세웠던 거 이런 거. 그 이름이 약간 명성... 약간 그런 느낌 있는 것 같아요. 자기 그냥 이름이 아니라 뭔가 사랑 얘기 하려다가 충성 얘기하고 그 노래 가사와 아니, 내용이 매치가 안 돼요. 매치가 안 돼요. 근데 왜 자꾸 그 여자의 홀라꼽시 그 여자의 좀 미친 사람 아니에요? 스토커 아니에요? 그러니까요. 좀 이상해요. 확실히 이게 문화 차이일 것 같아요. 근데 북한 사람들이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. 가족들이랑도 사진을 많이 찍고 핸드폰이 많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 사진기를 좀 많이 소지하고 있거든요. 왜냐면 북한에서 사진을 찍어도 디지털 카메라로 그걸 남는 게 아니라 인쇄해가지고 뽑거든요.
애정 표현을 했을 때 그냥 이렇게 이것만 했어요. 네, 악수. 그쵸, 악수만 했어요. 악수가 애정 표현이었어요. 아, 애정 표현. 아, 약간 최대의 스킨십. 뮤비에서 최대의 스킨십. 뮤직비디오가 옛날 감성 그 자체여가지고 좀 새롭다고 해야 되나? 뮤비들도 보면은 저런 느낌. 일부러 이런 네, 느낌 많이 내잖아요. 편집에서 일부러 이런 느낌을 내거든요. 한국의 한강처럼 연인들이 많이 가는 그 강 옆에 공원 이런 것도 많이 보이고 북한의 새로운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느낌?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평소에 잘 보지 못하는 북한 사람들의 그런 면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한번 해봐요. 북한 영상. 괜찮아. 투 같이 해주자. 아 그래요? 이렇게 투. 응? 오케이 오케이. 북한 노래 영상 파트 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파트 2 같이 해요.